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영준 씨가 슬라이스가 계속 나고 있으면 열면 안 돼. 열면 열수록 페이스도 같이 열려요. 저 궤도를 가진 사람들은 드로우를 칠 준비 자세가 확실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 난다? 그럼 가서는 딴짓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드로우 칠 수 있는 조건은 갖춰놨다고. 이제 여기선 뭐가 중요하냐? 흐름을 찾는 게 되게 그러니까 영준 씨가 타이밍 좋을 때는 잘 맞는데 그 타이밍 잃어버리면 이렇게 백돌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됐을까요, 방금은? 이거는 잘 갔어도 안 되는 거야. 봐, 바로 안 됐다고 했잖아, 내가. 왜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스핀량이 4천이 넘어가. 영준 씨 고질병이 뭐예요, 고질병? 본인의 고질병이 뭐예요? 순간적으로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그럼 상상을 해봐봐요. 이렇게 가면 체중이 앞으로 와요? 뒤로 가요? 맞아, 앞으로 와. 그럼 앞으로 와서 회전이 되냐고, 이게. 뒤꿈치를 제가 들어놓고 백스윙을 하면 이게 회전이 안 된다고. 이게 그러면은 드라이버니까 맞았지, 아이언이면 생크라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또 꽂혀가지고 영준 씨는 이것도 모르고 더 이렇게 가면서 더 맨날 돌리기만 할 거라고. 근데 또 열려 맞잖아. 그리고 지금 인아웃도 약해지고 있잖아요. 백스윙 때 또 절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앞쪽으로. 백스윙 때 저쪽 저 카메라 봐봐요, 영준 씨 카메라. 저쪽으로 보내려고 해야지. 카메라 쪽으로. 근데 나한테 보내려고 그러면 안 돼. 아, 나 한 50%만 가지고. 아, 이거는 완전 좋은 것 같다. 이거는 감속을 시킨 거야, 영준 씨가. 다섯 번만.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지금도 이렇게 하면 다 슬라이스예요. 그렇죠. 손을 날리지 말고 헤드로 장갑을 날려. 오케이. 지금도 이것도 슬라이스예요. 아, 진짜요? 그렇지. 애를 보고 절로. 지금도 이렇게 들어왔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이런 느낌으로. 장갑을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바람소리를 내줘야지. 굿샷. 오늘 잘 들어갔다. 근데 이제 이런 느낌도 영지 봐봐요. 이렇게 던질 거냐. 맞죠? 이렇게 던질 거냐에 또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아까는 그냥 또 생각 없이 하니까 또 이 장갑을 이렇게 스윙하고 있었다. 스피드가 지금 점점 빠르. 106까지 올라가. 100, 거의 107까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해도 된다. 이게 그래야 더 빨라진다. 그러니까 스피드는. 헤드 스피드는. 손목은 유연해지고, 몸은 가벼워지고. 지금 한 107 정도 나왔잖아요. 107 정도, 107, 107 정도잖아요, 그죠? 260까지는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뭐냐, 여기서는 그럼 F를 보고, 응? 영준씨, F를 보고 저쪽으로 급하면 안 돼. 하나, 봐봐, 영준씨, 다시 해봐봐, 빈지. 하나, 그렇죠. 자, 다시. F를 보고 저쪽으로, 하나, 오케이. 이렇게만 하면 돼. 공에 집중하고. 자. 그리고 이제 타점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알겠죠? 응? 방금은 타점이 좀 들어왔나 보네. 맞죠? 스피드 줄지도 않았어. 이렇게만 해, 이렇게. 나는 영준 씨한테 딱 어려운 거 주문 안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제가 오늘 요 뭘 알려줄 거냐면, 어드레스요. 앞으로 이제 뭘 알려줄 거냐면, 자, 백스윙 쭉 들어가봐요. 슬로. 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네. 어깨랑 턱이랑 요 사이에 목에 공간 있죠. 그렇지. 아니, 지금 억지로 하지 말고. 자,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와봐요. 천천히. 그럼 이렇게 되면 어때요? 여기 공간이 많아지죠. 네. 그럼 여기 힘이 빠진다고. 쭉 올라가봐요. 자, 예를 들어서 계속 가까워지잖아요. 네. 내려와봐요, 내려와봐요.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열려 맞을 가능성이 높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천천히. 그렇죠. 어때요? 뭔가 좀 멀어지죠? 네. 여기가. 더 편해지죠, 여기가.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렇게 돌렸잖아요, 이렇게. 네. 그거는 하지 마요. 네, 네. 근데 이따가 알려줄게요, 그 부분은. 자, 요 공간을 쓱. 그렇지, 이런 느낌. 뭔가 멀어지죠? 다시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 천천히. 올라갔다가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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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어때요? 뭔가 분리되는 느낌이죠? 그치, 그치, 그치. 뭔가 헤드가 툭툭 떨어지고. 둘, 셋. 나이스. 내일 가서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렇게 쳐야 됩니다. 내일 가서 훅이 나서 오비 나더라도 이렇게 쳐야 돼. 안 좋은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백스핀이 더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공이 더 뜨고
공이 뜬다고 영준 씨가 상상을 하고 지금 자꾸 보이는 게 또 그렇게 보이니까 억지로 본인이 자꾸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자꾸 이렇게 낮게 치려고 하는 것도 있어. 내 상체가 뒤에 있고 클럽 헤드가 던져졌단 말이에요, 뒤에서. 그러면 지금 팔로우스루가 전 이게 끝이거든요. 굉장히 짧은 것 같잖아요, 팔로우스루가. 막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맞죠? 이렇게. 근데 이러면 몸이 다 따라가. 그 위로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면 다운 블로우로 치게 된다고. 다운 블로우가 뭐냐면 지금 어택 앵글이 밑에서 위로 가죠. 위에서 아래로 막 찍어 친다고. 그래서 백스핀이 더 걸리는 거야. 더 하이로 뜨는 거야. 막 이렇게 고공 행진하는 거야.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백스핀도 좋고 뒤에서 지금 인으로 들어와서 정말 뒤에서 잘 던져주고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여기 턱이랑 이 목,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멀어지게 하고 있거든. 이렇게. 근데 필드에서는 이래. 이 공간이 이러면서 높게 뜨니까 또 이렇게 밀어. 좀 과장된 표현인데 이런 느낌으로 자꾸 스윙을 하더라고. 이따가 여기 쳐도 돼, 영주 씨. 이렇게 퉁 퉁 퉁 퉁 퉁 이렇게 요 공간 요 공간. 그렇지 그렇지. 알겠죠?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맛이 있어야 돼. 어. 딱 그렇게 하고 끝나야 돼요. 낮게 치겠다고 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응. 어. 오케이. 지금 너무 근데 위에 너무 잡아두는데 갑자기 너무 잡아두는데 갑자기 다시 어떤 느낌이냐면 다시 어드레스 해보세요. 일단은 봐봐요. 그 하는 거 그런 느낌은 좋은데 거기에 이런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뭔가 흐름이 있죠. 근데 아까는 뭐냐? 나 갔다가 진짜 이렇게만 하려고 하는 거야. 흐름이 없는 거야. 발바닥에서 그렇죠. 발바닥에서 발바닥으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가볍게도 돼. 어차피 지금 봐봐요. 클럽 스피드는 잘못 맞은 것 뿐이지 더 빨라졌어. 더 빨라졌어. 맞죠? 더 빨라지면 안 돼 지금 클럽 스피드가. 두. 오케이. 이렇게 해야 정타 확률이 일단 높아진다고. 자. 지금도 스피드는 이런데 오히려 거리는 계속 더 나가죠. 탄도가 좀 아쉬워서 지금 거리가 좀 탄도가 이러니까 좀 낮아지잖아. 안 돼요. 이런 게 이제 영주 씨의 아주 고질병이에요. 뭐냐 바깥쪽으로 순간 가는 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영주 씨 저걸로 가봐봐. 이제 채 내려오고 잠깐 내려놓고 공 이거 들고 이렇게 어드레스 해봐봐요. 공을 이쪽으로 던질 거냐 혹은 아주 살짝이지만이라도 이쪽으로 던질 거냐 차인데 그 공을 일로 한번 던져봐봐요. 이쪽으로 저한테 던져도 돼요. 그렇죠. 그렇지. 바로 티가 나잖아요. 다시 자 한 번 더 자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할 거냐 등의 움직임이 자 조금이지만 자 여기로 영시 봐봐요. 여기로 멀리 제 키 위로 그냥 넘긴다 생각하고 멀리 던져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체중이 앞쪽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뒤에서 안으로 오는 느낌이 같이 난다고. 근데 애초에 영준 씨가 백스윙이 일로 가니까 체중도 앞쪽에 걸려 있고 회전이 안 돼. 회전이 안 되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절로 갔다가 내려오는 또 왼쪽에 들어가는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좀 과장된 표현이죠. 이게 영준 씨가 하다 보면 모르게 나오는 습관일 거냐. 그렇죠. 근데 이거 잘못 이해하면 손을 절로 던지고 손을 절로 던지려고 그래.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헤드를. 그렇죠. 알겠죠? 그럼 이런 데가 되게 유연해진다고. 어깨하고 턱, 그거. 그렇지. 그렇게 해야 스윙도 깔끔하게 됩니다. 자, 아주 좋죠, 지금은. 약간 탑핑이지만 자 봐봐 그렇다고 해서 클럽 스피드가 줄지도 않는다니까 104 맞죠? 지금도 사실 타점이 조금 아쉬웠어. 그런데도 가줄 거 가잖아요. 스핀 양도 좋고 딱지 스핀 그죠? 이렇게도 좋고 탄도도 좋고 여러 가지 지금 봐봐요. 오늘 하루 종일 공 치고 있는데 인아웃이 계속 유지가 돼. 그러면 영준 씨는 궤도는 일단 드로우 궤도가 맞다는 거.
이렇게 치면 104 나오는데 0씨가 휘두르면 106, 7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10도 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스피드 또 늘리면 안 되고. 와서 이제는 들어오는 체중의 압력에 대해서 이제 영주 씨가 이해를 하면서 쳐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면 또 안 맞아. 그러니까 나도 입을 안 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영주 씨가 이렇게만 해도 기본적으로 100마일 이상 나오면 250 이상 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궤도도 좋고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좀 일관성을 높일 수 있게. 알겠죠? 이 연두 색깔 있죠? 네. 연두 색깔. 네. 이 연두 색깔이 일단 몸에서 떨어지면 안 돼. 자, 봐봐요. 연두 색깔이 떨어지진 않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네. 이런 거는 봐봐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자, 내려오죠? 내려오면 왼손목에 이렇게 힘이 툭 풀리면 어때요? 연두색이 이렇게 딱 내려오죠? 네. 움직이죠? 네. 그러면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코킹, 이걸 코킹이라고 해요. 코킹을 유지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연두색이 이렇게 밑으로 툭 끝까지 풀릴 수 있게 이렇게 풀리면 스퀘어도 되고 이렇게 돌아가. 계속 유지하면서 오는 거예요. 유지하면서 오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어때요? 여기 오른손은 안 풀렸죠? 네. 이렇게 유지는 되는데 쏘쏘쏘 대줘줄게요. 천천히 오면 이렇게 왼손목이 풀리면 그죠? 여기는 유지가 되고 각이 힌지가 네. 여기가 풀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돌리지 않아도. 근데 여기 왔어. 내려오고 있어. 이 각은 유지하고 맨 이런 거 하면 의미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그렇지. 여기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기 붙어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그죠?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풀리면 돌아가는 거예요. 탕 하고 여기죠. 그렇지. 이렇게. 맞아요. 영주 씨. 예스 예스 예스. 맞습니다. 으쌰. 와, 영주 씨 봐봐요. 진짜 가볍게 친 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도 똑같아. 줄지도 않고 더 나가지. 더 나가면 그죠? 그러니까 제발 그 내일 필드 가든 내일이 아니어도 괜찮. 앞으로 내가 영준 씨한테 괜히 천천히 치고 살살 치라는 게 아니에요. 영준 씨 느낌에만 이거지 줄지가 않아. 그냥 고유의 내 스피드예요, 저거는. 알겠죠? 그랬을 때 타점도 확률이 당연히 좋아질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좋아진 것들에 대해서는 영준 씨가 나름 노력도 많이 했고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이해를 하니까 되는 거고. 저 궤도를 가진 사람들은 드로우를 칠 준비 자세가 확실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 난다? 그럼 가서는 딴짓을 하는 거지. 영준 씨 봐봐요. 이거 영준 씨 잘 들어야 돼. 영준 씨가 돌면서 치니까 똑바로 간다. 혹은 들어가 난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내가 왜 영준 씨한테 그날이 뿐만 아니고 영준 씨를 존중해 주는 거야, 나는 그거를. 왜냐면 골프에 정답이 없거든. 골프에는 절대 정답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돌면서 치면서도 드로우를 칠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돌면서 치는데도 인투아웃이 그려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을 엄청나게 써야 돼. 손을 내가 엄청 써야 돼. 내가 써야 돼. 원래라면 어떤 공이 나와야 되냐면 그렇게 돌면서 칠 때는 영준 씨가 말하는 대로 내 어깨가 막 들리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막 낮게 해서 돌린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그러면 어떤 공이 나오냐? 편하게 그냥 손의 움직임을 그냥 가만히 냅두면 이런 공이 나와야 돼. 그렇지. 엄청나게 뜨고 백스핀 많이 걸리고 궤도가 아웃인이고 여러 가지. 페이스 엄청 열려 맞죠? 그러면 사람 심리가 또 어떠냐? 더 돌리게 돼요, 또. 그리고 손도 순간적으로 돌리게 돼. 그리고 뜬다? 그러니까 또 깔고 가,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럼 그건 골프 스윙이 아니지. 이게 휘두르는 맛이 아니잖아, 어쨌든. 내가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거잖아, 이거는.
이해되셨죠? 그런데 영식이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드로우가 걸렸어. 거기에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아, 골프는 약간 드로우 걸리려면 어깨를 돌려야 되고 손도 살짝 써야 되는구나 로 가다가 또 이렇게 터졌을 때는 그때는 답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내가 영준 씨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사실 이 부분은 영준 씨뿐만 아니라 제가 드라이버 레슨 할 때 모든 제자한테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드라이버를 헤드를 뒤에서 던지고 싶고 멀리 보내고 싶으면 내가 영준 씨한테도 항상 얘기하죠. 어깨를 이렇게 들썩이라는 게 아니고 이 왼벽이 이렇게 막혀 있어야 된다. 느낌에 막혀 있어야 채가 던져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준 씨가 한때 이게 잘 되다가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 막 돌리면서. 그래서 일단 영준 씨가 지금 백스윙 갔다가 내려오는 궤도가 너무 이뻐졌고 두 번째 여기 공간을 이렇게 하니까 헤드가 딱딱 떨어져서 던져지는 맛이 좋아졌단 말이야. 그러면 딱 요것만 가지고 해야 돼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센서가 읽히진 않았네. 그러면 아마 좋은 공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나이스. 야 방금은 좀 잘 맞았는데? 타점도? 아 좋다. 야 이렇게 딱 나오면 진짜 완벽한데. 응? 클럽 스피드 똑같이 배고. 자 이제 무슨 연습하냐면 누가 내 오른발 뒤꿈치를 딱 못 가게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그리고 클럽 헤드는 말 그대로 뒤에서 던져주고 여기 기억나시죠? 아까 전에 딱 누가 내 뒤에서 내가 실제로 잡아주고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 가죠? 영준 씨는 막 뜬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조금 있다고. 뜨니까 심리적으로 막 낮게 치려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안 뜨잖아요. 백스핀 좋고. 맞죠? 그렇다고 클럽 헤드 스피드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느낌만 줄게요, 다시. 자,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가서 내려오고 갔다가 내려오고. 그렇죠. 뭔가 끝까지 뭔가 분리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턱 내리고 턱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턱 내리고 둘 내리고 둘. 오케이. 자, 요 느낌에 빈스윙 한번 해봐봐요. 둘 셋. 그렇지. 둘 셋. 헤드 뒤에서 탁.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잡고 지금 가거든요. 여기서 저 뒤에 헤드를 던져. 둘. 그렇지. 이렇게 알겠죠. 알겠죠. 자, 앞으로 가봐야지. 둘. 그렇지. 한 번 더. 천천히, 천천히, 차분하게. 둘. 오케이. 한 번 더. 둘.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이게 상체 위주의 스윙인 느낌이에요. 내가 필드에서도 우리 그 마지막 날, 마지막에 네. 상체 위주로 그냥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연습장에서 해주고 싶은데 거기서 하려니까 막 막막한 거야 나. 근데 영준 씨는 늘 어떻게 생각했냐면 늘 돌린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를 못 던져요. 자꾸 가지고 끌고 가야 돼. 그래도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 해야만이 그나마 필드에 가서 10%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연습장에서 열심히 연습한 게 필드에서 뭐 반 정도 나오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건 완전 대성공이야. 10%를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매번 라운딩만 가고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 안 돼. 가볍게 쳤죠? 자 내일 가서 영준 씨 스스로와의 약속을 좀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를 자꾸 느끼게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아까 이제 양손으로 그렇죠. 이게 저절로 되는 거. 그러니까 가서 그냥 풀어질 때 가볍게 해도 돼요. 그 무게감만 느끼면서 투 이렇게 해도 돼. 사실 골프가 영준 씨.